안녕하세요. 오늘 동양 본격적인 진도 첫 시간입니다. 예고했다시피 유교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유교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자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자에서는 크게 하늘, 인, 그리고 의, 그리고 수양의 목표, 그 다음에 정치론까지 다섯 가지 주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자는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창밖에 하늘 한번 쳐다볼래요? 네, 쳐다봤나요? 자, 여러분들은 저 하늘이 그냥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같나요? 네, 공자는요, 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하늘을 자연의 일부로 본 것이 아니라요. 또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의 도덕성을 감시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동시에 각 사람들의 도덕성을 감시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하늘을 간단히 인격적 주제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주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처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늘이 인간처럼 인격을 가지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우주 만물을 주제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인격적 주제천이라고 파악한 것은 공자가 살던 이전 시대인 은시대와 준시대부터 그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공자도 이 은주의 인격적 주제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요, 인이예지 중에서 인을 가장 중시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공자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 인이라는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춘추 전국시대에는 잦은 전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공자는 이 혼란한 사회의 원인을 뭐라고 보았을까요? 네, 공자는요, 사람들의 도덕성의 상실, 즉 덕 중에서도 인의 상실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사회 혼란의 원인이 인을 잃어서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인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인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인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자의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딱 뭐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힘들어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한테 공자님, 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 다른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효심이 부족한 제자가 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공자는 인이란 효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의리가 부족한 제자가 인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인은 의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공자의 논어 책을 통틀어 보았을 때 유추할 수 있는 인의 뜻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이란 것은 사람다움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이라는 것은 극기복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뜻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인이란 극기복례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극기복례란 무엇일까요? 동양은 한자풀이만 하면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한자로 된 단어가 나온다고 쫄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해볼게요. 극기복례할 때 극이라는 것은 극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극기복례할 때 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의 사적 욕심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복자라는 것은 뭐냐면 되돌아가다,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이예지의 덕 중에 예의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가 무엇인지 그 뜻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교의 첫 시간이라서 기본 개념을 잡느라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네요.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 뒷부분은 수월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기본 개념 충실히 하면서 예가 무슨 뜻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 즉 인을 실천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즉 인을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것이 예라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웃 어른에게 너무 잘하고 싶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로서 정해놓는 거예요. 웃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라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를 외면적인 행동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극기복례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극기복례할 때 극이라는 것은 극복하다, 기라는 것은 자기 사욕, 그리고 복은 돌아오다, 례는 예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풀이해보면 극기복례라는 것은 자기 사욕을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로 돌아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예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라는 것이 예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예의 예절을 잘 지키자라는 뜻입니다. 예의범절이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의범절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극기복례는요, 뒤에서 배울 맹자와 순자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극기복례는 공맹춘의 공통점이라는 거 우리 문제 풀 때 심화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알고 가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우리가 극기복례한다면 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인자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인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자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이 무엇인지 이제 좀 감이 오나요?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사람다움이라는 뜻도 있고, 극기복례라는 뜻도 있다. 극기복례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예의범절을 잘 지키자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예의범절을 잘 지키다 보면 우리는 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다음으로는 인, 즉 사랑을 실천하는 덕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효라는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곧 사랑, 즉 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인의 뜻이 사랑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정직이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짚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 없이도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효도할 수 있나요? 그쵸,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은 노력 없이, 의식적이지 않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효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짓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사랑은 그대로 표현된다, 한치의 의심이 없다, 한치의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정직이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직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공자의 옆 동네에서 한 아버지가 양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자, 옆 동네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양을 훔쳤어도 그것을 감싸주지 않고 고발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공자가 사는 마을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공자 마을에서는 양을 훔쳤을 때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고 숨겨주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해줬듯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꾸밈없이 표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쳤어도 그것을 숨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랑, 즉 인을 실천하는 덕목으로는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인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덕목으로는 제도 있어요. 제라는 것은 형과 어른을 섬기는 도덕입니다. 형과 어른을 섬기는 것 또한 형과 어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자는 효와 제를 통해 사랑, 즉 인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공자는 차등적 사랑을 주장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공자는 차등적 사랑을 주장한다. 공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 앞에서 봤듯이 누가 있었죠? 부모나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공자는 내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하고 점차 사랑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좀비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좀비 친소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존이라는 것은 귀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비라는 것은 천하다,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비 친소할 때 친이라는 것은 친하다, 가깝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소라는 것은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비 친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귀하고 천함, 가깝고 먼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하고 가까운 사랑부터 사랑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충과 서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성을 다한다면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서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남이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보아서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축이 급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내가 좋으면 남이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축이 급인이라는 것. 이 축이 급인 단어 꼭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인과 예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예가 무엇인지는 극기복례를 설명하면서 뜻 설명해 주었죠. 아까 봤듯이 예란 뭐였죠? 맞아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해놓은 것이 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사회규범, 외면적 사회규범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 내면적인 도덕성, 사랑,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외면적인 규범인 예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라는 것은 항상 음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했죠. 내가 웃 어른을 공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형식으로 정해놓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인 예가 음악과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항상 즐거움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의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의라는 덕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의라는 것은 마땅함, 도리, 정당함, 옳음 등을 뜻합니다. 공자는 북이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면, 즉 의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익보다는 행위에 있어서의 마땅한 것, 즉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점이 공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수양의 목표, 수양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우리가 수양을 하는 이유, 수양의 목표를 뭐라고 보냐면 군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군자가 뭘까요? 군자라는 것은 성인이라는 것보다 한 단계 아랫단계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공자는 성인이 되는 것보다 왜 한 단계 아랫단계인 군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현실성을 생각해서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백성들은 성인이 되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자를 목표로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군자란 무엇일까요? 네, 군자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 공부해서 수양을 한 후에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숙이 아닌 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숙이 아닌 숙이 치인은 공자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숙이라는 것은 자기를 수양한다라는 뜻이고 또 치인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인이라는 것은 편안할 안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인, 사람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군자란 이렇게 자기를 수행한 후에 나아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 숙이 아닌 숙이 치인은 뒤에 배울 맹자와 순자 또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이 부분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이 공통점 부분도 꼭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 제시문으로 자주 출제되는 원문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자, 이 문장은 공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꼭 암기해 두도록 하세요.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멀리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을 보러 서울까지 온다면 굉장히 즐겁겠죠?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착한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착한 일한 거 아무도 몰라줘요. 선생님도 몰라주고 친구도 몰라줘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겠죠. 자, 그런데 남이 착한 일을 한 거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것이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문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 군자는 천명 대인 성인의 말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모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인을 업신여기고 성인의 말을 무시한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공자의 정치론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정명론을 이야기합니다. 정명론도 공자에서 완전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자신의 위치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이면 임금에 따른 역할을 잘해야 되고 신하, 아버지,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명론이라는 내용 또한 맹자, 순자도 이어받아서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자는 덕치를 주장합니다. 우선 덕치가 뭐냐면 덕으로서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라는 정치를 말합니다.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군주가 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는요, 군주가 솔선수범을 해서 백성들을 이끈다면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고 먼저 나서서 교실 청소를 한다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덕치와 관련된 이 원문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덕으로 다스리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되 뭇별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다. 자, 이 문장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군주가 덕으로서 다스린다면 백성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군주가 덕으로 다스린다면 비유하자면 북극성, 여기서 북극성이라는 것은 군주를 얘기하고 뭇별은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주가 덕으로 다스린다면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이 자발적으로 군주를 향해 몰려든다,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문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으니 바람이 풀 위로 불면 풀은 반드시 바람의 방향대로 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 또한 군자의 솔선수범으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 원문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공자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덕치를 이야기하면서 법치를 비판합니다. 자, 여러분, 법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법치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공자가 말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정치제도나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서 그들을 질서 정연하게 하면 백성들을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백성을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의제도로서 질서 정연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나요? 맞아요. 법으로만 다스리게 된다면 백성들이 단지 법을 피해서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만 피하려고 하지 사람들이 진정 내면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법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자는 정치의 목표를 대동사회 건설이라고 봅니다. 대동사회라는 것은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입니다. 공자가 생각하는 대동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대동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가장 먼저 뭐가 충족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재화의 공정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공자, 맹자, 순자의 공통점이라는 거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대동사회는 백성들이 서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동사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공정한 재화의 분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인륜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대동사회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동사회의 두 가지 특징에서 보이듯이 대동사회는 백성이 근본이 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백성이 근본이 되는 사상을 민본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백성 민자의 근본 본자예요. 그래서 대동사회는 민본사회가 밑바탕이 깔려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